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 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 성경입니다. 오늘도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역대하 26장에서 28장의 통습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열 번째 왕 우시아의 통치 초반에는 가축을 잘 키우며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나라가 풍요를 누리게 됩니다. 우시아 왕은 통치 전반기와 후반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우시아 왕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준 사람은 스가랴 선지자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 있었을 때 우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했으나 스가랴 선지자가 죽은 이후 교만해집니다. 52년간 남유다를 다스렸던 우시아 왕의 전반기 통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남유다 세력이 크게 확장됩니다. 우시아 왕은 블레셋, 아라비아, 마온과 싸워 승리하여 남유다의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암몬에게는 조공까지 받았습니다. 둘째, 남유다가 크게 번성합니다. 우시아 왕은 예루살렘을 견고하고 안전한 요새로 만들었으며 가축과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모든 여건을 갖추어 백성들이 풍요를 누리게 했습니다. 셋째, 남유다의 군대는 완전 무장한 강한 군대가 됩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초반에는 30만 7,500명의 군사와 2,600명의 족장이 있는 더욱 강성한 시대였습니다. 두 번째 포인트, 국가가 번영하고 강하게 되자 교만해진 우시아는 제사장 대신 자신이 직접 하나님의 향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우시아 왕의 통치 전반기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큰 복을 주셨고 그로 인해 남유다가 매우 강성해졌습니다. 그런데 우시아 왕이 통치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마음이 교만해져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우시아 왕은 제사장 아사랴의 경고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내 자신이 제단에 분향하려 합니다. 결국 우시아 왕은 이 일로 인해 나병이 생겨 격리되고 별궁에서 지내다가 죽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1번째 왕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으나 그 시대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시아에 이어 아들 요담이 남유다의 11번째 왕이 됩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남유다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요담 왕의 통치 기록입니다. 첫째, 요담 왕은 우시아 왕의 통치를 이어받아 건축 사업에 열심을 냈습니다. 둘째, 우시아 왕처럼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조공을 받았습니다. 셋째, 요담 왕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행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고 죽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 남유다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는 그의 16년간의 통치 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요담 왕의 뒤를 이어 아들 아하스가 20세의 남유다의 12번째 왕이 됩니다. 요담 왕은 아버지 우시아 왕의 초기 정책을 따라 행하며 제사장 나라의 정치를 행했습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아버지 요담 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에 아수르 왕과 이방 신들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이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여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남유다 최악의 시대를 만들었던 아하스 왕은 16년 통치 기간 내내 우상을 숭배했으며 심지어 인신제사까지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아하스 왕은 아수르 왕에게는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께는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기대할 것 없는 아하스의 통치 후반기 기록입니다. 첫째, 아하스 왕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자 아수르 왕과의 동맹을 꾀합니다. 이는 이사야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고 하나님 대신 아수르 왕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둘째, 남유다는 아수르의 도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공격과 약탈을 당합니다.
셋째, 국가적 어려움에도 아하스 왕은 계속해서 우상만을 숭배합니다. 넷째, 성전까지도 훼손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 성전에 다메섹에서 본 우상 제단을 쌓기까지 합니다. 아하스 왕은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은 악한 왕의 대열에 합류해 왕들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한 왕으로 역사에 남습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 239일 역대하 26장 요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아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아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아가 왕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아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아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들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 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아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주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적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아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맷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곽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7장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수풀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백 달란트와 밀 만 고루와 보리 만 고루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역대하 28장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데시라. 그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게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의 노기가 충천하여 살육하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한지라.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가랴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사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막고 노략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나무 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행자에게 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그때 아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딤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드리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